20분까지만 해볼게요. 페스티스트 보드네요. 저는 영어 해석 연습할 겸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Your program must display every other line of the given text. 모든 다른 라인. 이것만 가지고서는 뭔지 모르겠네요. 왜 아더가 들어있지? Every other line. 아, 다른 줄마다. 여기서 아더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your program must display the odd line. 아, and in a second time. 두 번째로 아하 이렇게 들어오면 아 이거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홀수 라인 먼저 출력하고 그다음 짝수 라인 출력해라. 이거는 참 쉬운 문제네요. 주어진 텍스트에 모든 행을 다 출력을 해야 된다. 첫 번째로 당신은 홀수 라인을 표시해야 되고 좋네요. 영어 연습을 할겸 영어 문제도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이거였다. 29일 6강.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쓸데없는 건다 지우고 자, 여기서 요거를 출력을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스트링 자바 특성상 문장을 붙이면은 메모리 공간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리스트로 하겠습니다. 리스트. 사실 그렇게 할 거면 스트링 빌더 쓰는 게 낫겠네요.
문장. 이분 라인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야 짝수 홀수가 더잘 드러날 테니까 i가 만약에 이거다 그러면은 오드 라인스 요거를 출력하면 되겠죠? 어펜드 해서 라인에다가 요거를 붙이고 이븐 라인스에도 넣고 한번 해볼게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는 건 희한하네. 투스트링을 해야 되나? 파운드 나띵이래요. 임포트를 안 했나? 스트링 빌더, 스트링 빌더. 빌더 만들었고 어펜드로 추가를 했고 뭐 일단 그럼 출력이라도 해볼게요. 나오긴 하네. 그럼 얘가 문제는 아니고. 자, odd rhymes, append, line, 라인을 여기다가 넣는다.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엘엔 odd rhymes to string. 줄바꿈 때문인가? 또 이제 또 제대로 나오네요. 아니구나. 아,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아,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LA라는 거를 기대했는데 그게 안 나왔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출력을 할 때. 아, 이게 내가 출력한 거구나. 아, 죄송합니다. 요게 제가 출력한 거군요. 아, 여러분, 요거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네. 트림만 딱 걸어줬으면 끝인데 그걸 제가 안 해가지고 됐습니다. 메모리를 좀더 아끼는 차원에서 트림을 안 하고, 요거를 F로 해볼게요. F. 프린트. 요게 더 낫겠네요. 요게. 요것도 한번 다시 실행해볼게요. 여기서 직접 출력을 하셨네요? 아니구나. 저랑 비슷하게 하셨군요. 좋아요. 자, 됐습니다.